자, 한번 요걸 해볼게요. 현재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메인이다. 그러면은 요 버튼에 어떤 활성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메인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야 되고, 자, 이걸 누르면은 현재 어바웃이죠. 그럼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와야 돼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컨트롤 F 눌러서 내비 링크. 내비 링크에서 보시면, 내비 링크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스타일에 이렇게 함수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될 수도 있고, 클래스 네임스도 이렇게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함수 형태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자, 요거는 사실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 함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런 형태잖아요? 네. 요거 함수 형태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죠? 여기에는 is active. 저도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is active죠? 이제 active라는 값이 네, 들어옵니다. 이제 active. 이제 active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려면은 JSON의 string 파일을 통해서 이런 느낌으로 아, 네네.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네. 왜냐면 요 함수 안에서만 쓸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class names에다가 뭐 써야 되죠? btn. 자, class names가 없네요. 그러면은 class names. 난 뭐가 들어와야 돼? btn link랑 그다음 뭐예요? btn primary. 이둘 중에 하나가 오픈이 돼야 되는 건데. 객체 형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is active가 안 되었을 때,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됐네요.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런데 한번 요거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btn과 btn 링크 요 녀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btn 프라이머리 이 녀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겠죠. is active가 false일 때는 요 녀석이 돼야 되고요. is active가 뭐예요? true일 때는 요 녀석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 네. 요거는 제껴 놓고 이렇게. 즉이 함수가 리턴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리턴 결과가 btn 그다음 뭐예요? btn 링크. 참고로 이렇게 쓴 거는 btn 링크라고 쓴 거랑 똑같죠? 근데 이거를 객체 형태로 감싸면 여기다가 true를 쓸때
뭐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라면 뭐예요? BTN 프라이머리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를 이즈 액티브가 거짓일 때 얘를 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즈 액티브를 키면은 한마디로 활성화됐을 때는 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비활성화됐을 때는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는 이렇게 냅니다. 좋죠? 네.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포맷 자바스크립트 한번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뀝니다. 됐습니다.